들어보셔요. 참기가 힘듭니다. 들어보십시오. 떠들다니. 진행하시면 일단 주성훈님들이 대체 토론이 뭔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 토론 무슨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법안을 대체 토론 안 하고 넘기겠다는 거를 왜 말씀하세요? 장관! 저분부터 조율시키세요. 말씀해 주세요. 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가 일방적이야? 그 저기 제 문제점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하셨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전반의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어제 법사, 기재, 국토위 또 안행위원회에서 이뤄진 이 의회 폭거 또 입법 독재에 대해서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아주 강한 유감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운영위원회를 오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노위원회를 하다가 오고 국회 상임위원회, 겸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다 완료된 후에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 관련 후속 법안 3차 세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김태년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위원회를 우선은 산회를 시켜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가 다 끝난 후에 겸임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7월 초에 정상적으로 7월 2일 국회와 개회가 됐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도 봤듯이 의사 일정 관련한 내용이나 토론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늦게 일정, 의사 일정을 잡고 해나감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의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의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의사 질문 발언요? 두 분씩 말하시죠.
아니 저 저기 숫자를 정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 대는 의사들은 거는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그렇게 뭐 저기 계속 아니 오늘 하루 저 시간이 맞으면 다 손 아니 그러면 좀 정하시죠. 한 그런 말 하셔서 아니 숫자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했으면은 저기 의사진은 바로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줄 아세요? 뭐가 그런 줄 알아요? 아 일반적으로 했으면은 의사진은 바로 줘야죠. 국회의원 입을 막을 겁니까? 의원들 다 헌법 기관인데. 아 국회의원 입을 막을 거예요? 헌법 기관이죠. 싸우게 아니 의사진에서는 단한테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명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헌법기관 왜 맞을 왜또 국민 국민 그게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게? 왜 필요할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어느 국민? 나도 국민인데 에, 웃음 나오시죠? 그렇게 그렇게 하실 때는 웃음 나오실 거예요. 저희는 피눈물이 납니다 지금. 예? 예와 예, 저희 얘기시고요. 아니 김현주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당해보세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아니 조용히 좀 하시고요. 회의를 진행하자 조용히 회의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바로 주시면 아니, 혼자 떠드는 거 아니 들어보세요. 떠들다니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요. 사과하세요. 참기가 힘듭니다. 들어보십시오. 떠들다니. 진행하시면 의사 진행 발언으로 정식하게 이의제기 하시고요. 그 논의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바로 달라는데 안 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떠든다는 회의를 참가하세요. 회의를 알겠어요. 그 말은 참고하고요. 회의를 진행하시잖아요. 아니 좀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해. 소위를 구성을 해서 소위의 이 법안을 넘길 수 있는 이런 안건을 올려야지 지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절차를 좀 밟고 좀 이럽시다. 아무리 복제를 하고 싶어도 제가 그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부동산 3법하고 이 고수적 이 저 포수 3법 이 부분 7월부터 끝내라 하면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절차를 좀 밟으면서 합시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국회법을 지키고 합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지켜 지키기는. 양심에 털도 안 났어. 의사진행 바로 의사진행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 발행정을 이렇게 해오신 건가요? 이거 좀 떼고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저희들 이거 지금 붙이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민주당이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불과 1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치하셨겠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성하고 진단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왜들 이랬습니까? 미래통합당 국민이 국회의원도 선출했습니다. 103명. 그 103명을 뽑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사람이 먼저라면요. 국민이 먼저라면요. 김여정이한테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한테는 당당하십니까? 누가 김여정한테입니까?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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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이미 공수처는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 오늘 부장검사가 검사장 압수수색을 나가서 몸싸움을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의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검사장이 부장검사 집행을 막으면 그게 정상이 되지?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법적을 막은 검사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청와대 한민수사에 충실한 검찰이 있는데 왜 검찰 또 만들라 그러십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예, 그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드리긴 합니다만은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취지에 맞는 겁니다. 오늘 국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불법
지금 상임이라는 거죠? 운영위가. 예, 토론하면 되잖아요. 3반 토론회. 취지가 똑같습니다. 3반 토론회. 예약 안상하에 진지하게 토론해서 의사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하세요. 법안에 대해서 대책 토론해야지. 왜 3반 토론회라고요? 토론회 이따가 기회가 있으니까. 토론해야지. 왜 3반 토론회를 운영합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호님도 지금 대체 토론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 토론. 무슨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법안을 대체 토론 안 하고 넘기겠다는 거를 왜 찬성합니까? 사과. 예?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 사과하기는 괜찮아요. 대체 토론이 뭔지 사과하세요. 조선호님 법안 말이에요. 대체 토론 뭐예요? 지금 여기서 법안 통과할 때 대체 얘기를 무슨 말 합니까? 사과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그러면 조선호님들을 방해하세요. 대체 토론 하자고 항의하시면 대체 토론하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논의를 대체 토론을 안 하고 법안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대체 토론을 지금 대체 토론 안 하고 소위 대표 안 한다는 게 항명하시는 거 가만히 지 협치 좀 하자는 거 그 항명하시는 겁니까? 이양도님 몇 선이세요? 아니죠. 보세요. 대통령 지시 항명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몇 선이세요? 말씀 여기 하세요. 계속 참조하세요. 알았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뭘 사과해. 여기 대부분 토론입니다. 사과하세요. 조선원님들 대체 토론 안 하는데 그냥 사과하시라고요. 소위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사과하세요. 저분부터 조용히 시키세요. 저분. 사과하세요. 사과. 저분부터 조용히 시키라고. 좀 가만히 있어요. 저한테 무슨 저분이 그러는데. 그 동료원과 관련한 동료원과 관련한 발언들은 삼가해야 되는 건 아시죠? 아니 토의를 열어서 네, 대체 토론을 네. 하고 지금 방금 하시려는 건데 이양수원님 발언하시죠.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양수원님 사과하고 발언하세요. 적절했다 적절한 아 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아예 사과하세요. 위원장을 하시죠. 좋지 않은 발언이잖아요. 자 그럼 말 편히 가세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의사진행 발언하실 거예요? 예 신영대 의원님 누구당 다 알아요. 사과하고 발언하세요. 절차를 지켜야지 않으면 절차 안 지키면 아니 동료들한테 해서 정치 발언하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면 소위원장하고 얘기해. 아니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 동료한테 저렇게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이양수 의원이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국민이 저거를 뽑았는데 대체 토론을 하세요. 말 그러니까 합시다. 대체 토론하면 제가 사과할게요. 소위 열어서 대체 토론합시다. 사과하세요. 내가 사과하면 소위 열어줄 거예요?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사과하면 소위 열어줄게요. 소위 열어줄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저 소위 열어줄 거냐고. 내가 사과하고. 절대 여당, 거대 여당, 여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야당의 지적과 견제가 싸움입니까? 그게 정쟁입니까? 둘째, 대화와 타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야당이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대 여사 의석을 가진 여당이 내밀어야 됩니까? 무엇이 양보입니까? 셋째, 여당이 하라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방망이 두드려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타협입니까? 그게 협치입니까? 이런 게 독재입니다.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방망이 두드리게 다 해놓고 야당 들러리 세우려는 것. 과거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독재입니다. 독재를 독재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합의라는 건 깨라고 있는 것이십니까? 이게 뭐하러 합의문 작성했습니까,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님. 왜 이런 합의문 작성하셨습니까? 분명히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저기 운영위원장석에 이렇게 앉아계십니다. 여러분 당명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독재당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역지사지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당하실 겁니까?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보통 이제 인간이 쓰는 용어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거에 어떤 독재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않나 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독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본권이 제한이 돼야 됩니다. 여기 법률가들이 많이 계신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될 때 독재라는 용어를 쓰지 조수진 의원들은 자꾸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당이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 너 인터넷에 구속이라는 두 글자만 쳐봐요. 침범 문제 방금 유죄 사례가 줄줄이 나올 때니까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우리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한테 언제까지 국회 구성하라고 하면은 국회 구성해야 되고 언제까지 법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은 법 처리해야 됩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한테 지시하는 게 그게 국회의 모습인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들러리 서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협치 얘기하니까 운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발언에 제가 코멘트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박상구 의원님 언제 제 지시 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왜 지시를 언론에서 그렇게 왜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직접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저는 박상구 의원님께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운영해야 돼요. 의사실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 의회 독재 트라우마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매일 써먹는 그 잘난 적폐 트라우마 때문에 쓰십니까? 그거 아니면 그거 장사 끝날 때까지 계속 적폐 쓰실 겁니까? 딱 하나 약속해주면 저도 됩니다. 8월 4일까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할 수 있는 그 특별감찰관 인사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거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이거 특별감찰관은 계속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이거 공수처만 하고 있겠다? 이거 누가 이거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 나온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두실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약진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위헌 법률 체대하지 마세요. 176에서 똥대 면허증 아닙니다. 좀 배우고 해. 어? 좀 공부 좀 더 하시고. 아니, 뭐해, 잘하지 마요! 똥대가 뭔지 공부도 좀 하시고. 레포트기 좀 바꾸세요. 양심의 교훈도 좀 보시고. 오늘 당신을 지켜보세요. 저 70년대생이고요. 90학번입니다. 독재 트라우마 없습니다. 독재 트라우마 없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사 드리는 말은 마세요. 이 절차 관련해서 인사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 안 씁니다. 김 회장님, 이거 독재 오려오는 거 아니니까 아무 쉬신다고 하더라도 말씀 조심하시고요. 조심해 조심하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괜찮고 가고. 아이 반말하시면 어떡해요. 제2조 제3항